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크팀입니다. 해체 영상은 저희 루프탑 텐트 설치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지금 포드 차량에 지금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선생님 말씀 하나 하실래요? 너무 좋아요. 아직 안 써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포드 차량에 가로바가 없으셔서 원래는 2023년 처음으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자, 이거 가까이 와서 이거 이제 일단은 개선된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다리가 좀 이제 그 좀 튼튼해졌어요. 튼튼하고 색상도 전에는 은색이었는데 블랙 색상으로 좀 이제 좀 통일감,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 색깔에 맞춰 깔맞춤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실 때는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이게 사다리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저기 어닝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양쪽에 아무데나 편한데 차 주차했을 때 편한 곳에서 이제 사다리 놔두고 올라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얘가 접을 때 얘가 싹 들어오니까 옆에 고정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 오케이. 손으로 딱. 한 손가락. 한 손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손가락으로. 선생님 힘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되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그 저 몰랐는데 그 뭐 채널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예. 제가 원래 몰랐는데 선생님 오셔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선생님 무슨 채널 운영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 전문 채널. 자전거 정보랑 낚시? 낚시랑 정보 하니까 제가 그 댓글이나 이런 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뭐 자전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낚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 방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개 매트가 있고 좌우에 포켓, 오른쪽에 포켓, 왼쪽에 포켓, 그다음에 정면에 그물망, 그다음에 위에는 지금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세무 재질의 원단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망, 저기 뭐야 이제 여름에 환기 될 때는 메쉬망으로, 저기 선생님 보이시죠? 메쉬망 정면에 보이시네요. 메쉬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그 방수 원단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옆에 있는 게 쫄대예요, 두 개. 네. 개로 아까 전에 그 비 오거나 네, 우천시에 네. 여기 기둥을 세워서 이제 천막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 유지인님과 한 1시간 정도 만에 지금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설치하고 나서 과연 지하주차장 상가 같은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포드 차량 사실은 이제 차체도 높아 보이고 차도 크고 넓고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저기 뭐야 뚜껑을 닫고 나서 봤더니 아까 2m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저 당기면 저기 저기까지 봤어 지금? 딱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씩만 해보실 때는 원터치로 딱 하고 이쪽도 이쪽으로 가까워서 그래서 걸치고 딱 끝! 이렇게 하고 아 높이 아까 전에 높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봐요. 높이가 여기서 가까이서 보여줘. 차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전에 2m 나왔어요. 이게 보이니? 여기서 정면으로 선생님도 잘 네. 보이니까 아, 잘 보이는 걸로 잘 보이라고. 맞아요. 더 잘 보여요. 네. 2m 맞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마트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셔도 아무리 낮아도 제가 2m짜리 못 본 것 같아요. 2m 10, 최소 2m 10, 2m 20, 2m 30 보통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셔도 좀 부담 없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제품은 슬림하니까 초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 정리할 때는 요게 재밌어. 근데 이거 이렇게 옆으로 스위치 하면 얘 쭉 떨어지거든요. 네. 손 항상 아래 이렇게. 예.
마지막에 이게 다 떨어져. 여기서 안에서 엔딩하시고 손잡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네. 다용도 전천후 화물로도 쓸 수 있고 차박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돈 버는 차 그 전세. 저도 카니발 엄청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또도 이거 좋아하시겠어요. 연비는 어때요? 꽝이에요. 연비까지 좋으면 저거지 사기지 그지? 오케이 이거 넣어드릴게요. 네네. 네. 썸네일 하나 뽑자. 이렇게 설치 완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끝?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응. 이렇게? 구독자와 함께 아니 저기 구매자님과 함께. 자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캐비였습니다. 빵. 아, 선생님 채널 이름 뭐죠? 그럼 이제 저것만 드릴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씨 저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커트.